향기로운 벚꽃 스멜. 세상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날이 있다. 네. 운전대를 잡으면 음악의 영감이 마구마구 솟아났어요. 그 시절을. 그러네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네. 아직도 음악적 영감이 살아 있음을 믿으며. 저 표정이 오늘은 왜 이렇게 화세죠? 또 어떤 아이돌사가 나의 음악적 감각을 깨워. 샤워 가운 아니에요? 촉이 오기 시작한다. 어서 와. 섹션은 처음이지? 섹션 TV 편집장 간다. 이상민의 어쩌다 라이징. 안녕하세요. 데뷔와 동시에 해외 음원 사이트 K-POP 차트 19개국 1위를 석권한 괴물 신인. 걸크러쉬 매력과 완벽한 무대 매너, 독보적인 비주얼. 데뷔 한 달 차에 글로벌 걸그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인 베스트 타면서요? 네. 당장 되겠습니다. 마음에 했죠? 네. 출발합니다. 네. 오랫동안 숨겨왔던 나, 이상민의 질주 본능. 아, 이런 느낌 얼마만이던가. 어디로 가세요? 우리 에버글로우를 위해서 일산에 데려다 줬습니다. 직접. 다음 일정. 와,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만남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진짜. 알아요? MBC 예능 인터뷰 처음이지. 네. 우리 그러면 한 명씩 각자 인사를 좀 한번 해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의 청량한 보컬과 미소를 맡고 있는 시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의 예쁜 춤성과 비주얼 센터 이런입니다. Especially for you.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이유. 에버글로우의 듬직한 리더 이유있는 이유입니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제가 맞아요. 진짜 평소에 아니 진짜 아니어가지고 애도 맞아요. 진짜 광대 발사되시겠어요? 미우새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이렇게 뵈니까 너무 신기해요. 내가 가요계 선배인 건 알고 있죠? 네. 그래요. 룰라. 참 희한하네. 공부를 많이 하고 왔네요. 내가 사실 네. 90년대 데뷔했을 때는 에버글로우 그렇죠. 멤버들이 태어나기 전이지. 맞아요. 맞아요. 94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101제 만남을 시작으로 이제 날개린 전사를 많이 사랑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로듀서로서 이제 샤크라를 갖춰 확 갖춰 샤크라를 하면서 디바 하품하는데요 뒤에서? 텔미 뭐 샤크로스의 윈윈 뭐 진짜 어렵는데 지금 맞지 웃음이세요? 에버글로우 뜻이 뭐예요? 에버 영원히 글로우 빛나다라는 뜻으로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서 영원히 빛나고 싶은 저희 에버글로우의 꿈을 담은 뜻입니다.